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은 아주 귀여운 걸 만들어 볼 거예요. 귀엽고 깜찍한 곰돌이 리라쿠마. 리라쿠마 이 캐릭터 있잖아요. 이 리라쿠마 오므라이스를 만들 겁니다. 도시락으로도 참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만들어 봤는데 실패했어요. 근데 다시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귀엽고 깜찍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 치즈, 찬밥, 양파, 계란, 굴소스, 소금, 간장, 어묵, 후추. 양파는 작게 다져주세요. 들어가는 야채나 고기, 햄, 어묵 이런 거 아무거나 다 괜찮거든요? 저희 집에 지금 어묵하고 양파밖에 없어가지고 저는 이거 두 개만 넣을게요. 기름 달군 후라이팬에 양파를 볶아주세요. 반쯤 볶아졌으면 어묵도 넣고요. 그 다음 간장을 반절만 부어주세요. 밥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또 남은 간장, 굴소스, 소금 약간하고 후추 약간, 이렇게 해서 볶음밥은 끝이 났어요. 얼굴을 만들어야겠죠? 랩 위에 얼굴 만들 정도의 밥을 올려주신 뒤에 랩으로 감싸서 얼굴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줄 거예요. 이렇게 얼굴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 귀. 귀도 통통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양쪽 귀랑 이제 얼굴이 됐죠. 이제 덮어줄 이불을 만들 거예요. 달군 후라이팬에 풀어준 계란을 넣고 마구 휘저어주세요. 이렇게 휘저으면은 이제 이불이 몽글몽글해야 된달까? 해야 된달까? 그런 이불이 완성이 되거든요. 이렇게 몽글몽글한 사이에서 불을 끄고 한 30초 정도 있으면 위에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불을 할 거기 때문에 이불 크기로 얘를 좀 잘라줄게요. 치즈로 귀랑 코를 만들어줄 건데 소주컵이나 병뚜껑으로 반절만 반절? 조금? 위쪽? 껍질을 까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해주고 껍질을 까면은 딱 귀 모양이 나오겠죠?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완전히 원은 아니거든요? 반절반절 동그랗게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쪽 귀도 이렇게 만들어주고 귀 위에다가 치즈도 올려주고 그 다음에 코. 제가 만든 건 1인분이지만 급하게 이제 자는 모습을 연출하려고 1인분을 더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몸통도 준비를 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폭신폭신한 이불도 이렇게 덮어주면 됩니다. 손이 나와 있으면 귀여울 것 같아서 나름 귀엽지 않아요? 아닌가? 코가 조금 뭔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눈을 동그랗게 했는데 이게 더 귀여운 것 같기도 해요. 아닌가요? 저만의 착각인가요? 제가 하는 게 다 어설픈가 봐요. 왜 이렇게 어설프지 얘가? 약간 뭔가 무난한 것 같아.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계란이 아주 보들보들한 이불을 덮고 있군. 얼굴을 못 먹겠어서 일단 다리 쪽 먼저. 얼굴입니다.
귀가 벌써 하나가 다 없어졌어요. 11시 반인데 얼굴 다 없어지고 몸통 반절 남았어요. 오늘도 캐릭터가 약간 엉성했습니다. 네, 완전 이쁘진 않았고요. 제가 곰손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문제는 제 손 같습니다. 1인분 기준으로 제가 만들었는데 1인분 하면 머리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몸통 하려고 빠르게 1인분 더 만들었습니다. 몸통까지 하려면 총 2인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엉성한 야매 미라쿠마 오므라이스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주에 봐요. 안녕!